좀 굉장히 힘들었지? 아이, 니도 한 좀만 지나서 좀 지나봐라. 그러면 그 성격이 온순한 성격이 나처럼 변하게 된다. 나도 처음에 마이크 잡고 나와서 반응이 없어갖고 시거통 줄줄 흘리면서 어머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못해서 죄송해요 이랬는데 한 13년 되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 가! 이렇게 된다.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든 거는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반성들 하더라고 알겠어? 서진이와 같은 반응을 나한테 했다. 그럼 오늘 네 짓고 나 짓고 한번 해보는겨. 오늘 월요일인데도 우리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렇게 보면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농사 짓는 분들은 쌀값이 떨어져서 울상이고 또 과일도 농사 짓는 분들은 또 풍년이 되면 과일값이 떨어져서 울상이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울상이고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여성분이 오빠가 친정 오빠겠죠. 친정 오빠가 배 선장이신가 봅니다. 조기잡이를 하시는 분인데 요즘 조기가 안 잡혀가지고 엄청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빠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왜냐면 인형이 기가 엄청 센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형 기를 받아서 앞으로 대박나시라고 해가지고 오빠에게 영상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가족 어느 분이 안 되면 다 안타까웠듯이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전해주시고 이거를 한 번만 오빠에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안 들면 찍어서 가든가 나 혼자 하려니까 자, 거친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고 있는 우리 해인호 배 조선장님 동생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빠. 자, 항상 안전하게 유사고로 완성을 기여하며 버드리님의 버드리님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버드리님의 길을 팍팍 받아가지고 자 오빠 올해는 대박을 기원하면서 또 혜인호 또 우리 조선장님 우리 오빠 화이팅. 자 오빠가 즐겨 부르시는 곡 어울리지 않게 안동역에서 다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 조선장님 앞으로 자 눈먼 고기 눈먼 우리 조기들이 우리 자 혜인호에 많이 잡힐 것을 제가 기원 드리면서 자 화이팅. 자 또 다시 한번 힘내셔서 자 열심히 고기잡이 또 안전하게 고기잡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선장님 화이팅.
받아서 드릴게요. 어, 아이고 요즘 너나나나 다 힘듭니다. 우리 거지도 힘들어요. 아이고 어머나 우리 세상 왜 이런 걸 주시고. 어, 아니 이쪽으로 갈게. 어, 알았어 빨리 잘 들어. 이제 내 맘을 좀 들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너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막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굶어 뒤지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심각하네요. 심각하네. 어, 어머 우리 박선혜님. 어. 아우 지갑 다 털어갖고 온 거야. 어. 무슨 지갑까지 다 털어서 부담스럽게. 어 알겠습니다. 어, 역사문에 피부가 엄청 좋은데 그건 그거고. 어? 지갑 톨톨 달타는 게 있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잘 쓰겠습니다. 어, 그래. 아유 자 어, 지갑 톨톨 털어봐라.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에 어. 아니 설마 저거 보냐? 궁금하지? 어, 궁금해 줄 거지? 어. 안 가르쳐 준다. 오늘 월요일이라. 아이고 오늘 또 이런 걸로. 네, 존경합니다. 아, 무슨 일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공주요? 고맙습니다. 난 제일 민망스러울 때가 나한테 공주라고 할 때가 제일 그만해. 지금 어. 아니 얼마나 좋아진 거야 세상에. 거지한테 공주라고도 하고. 야, 옛날에 진짜 우리가 천대를 많이 받았네. 저도 이 생활 13년인데 어, 10년 전 아, 10년 제가 이거 뜨기 전까지도 이 버들이란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 엄청 갈세를 많이 받았네요. 어, 그때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 따로 없네. 아, 진짜 맨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 또 깨지지 말고 저 늙지도 말고 이 세월이 멈췄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딱 멈췄으면 좋겠죠? 네. 어, 그래. 더 이상 안 늙었으면 좋겠네, 나도.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 나이는 먹어도 상관없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겁나게 땡기면 땡겨. 그러면 엄청 젊어진 게. 아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술을 호불하게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 나보다 훨씬 대박박들이 좋아갖고, 엄청. 막, 아까 우리 서준이 옆할 때 뒤에 홍이 있었어. 근데 옷이 다 기어 들어가는 거야, 지랄하고. 그냥 옷이 다. 어, 지금은. 사람이 많을 때는 있잖아요? 공연하는 게 재미는 있어. 시간 나. 근데, 물건을 팔자뇨? 옷을 팔자뇨? 그러면, 외상이 더 없어. 사람이 많을 때. 왜? 너무 많으니까, 누가 샀는지, 누가 안 샀는지 잘 몰라. 근데, 요 정도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 얼굴을 다 익히네. 자꾸 안 사다가 나한테 걸려봐. 세상에서 여태까지 산 것 중에 제일 개쪽을 당할 줄 알아. 알려자! 항상 그지 구경을 할 때는 어쩌라고? 은행 들렸다고 하고 꼭 가까운 은행에 들렸다고 하는 거야. 그거 있지. 또 갑시다. 이유만으로 사랑해서 사랑해.
싶은데. 응, 아버지 좋아하시는 노래. 응, 내가 하나 해줄게. 응, 건강하시고. 사랑님, 어, 사랑님, 응, 알겠어. 아, 근데, 응,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월요일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다. 월요일. 월요일도 물 좋네. 오빠 고마워. 사랑님, 응,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아버지도 아니네. 딱 본 게 오라버니네.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나이 40, 50 되면 이제 서울 살자 같이. 아이고, 여기 이쁜 그냥 과부들 떼거지러 왔네. 우리 세상에. 아니, 뭘 가리고 그래. 뭐 그렇게 죄진 게 많아갖고 그렇게 가리고 그래. 아이고, 뭐 그렇게 많이 줘. 아이고, 이 세상에. 아, 사진 아니, 올 때는 오고, 뭐, 사진 찍고 어떻게 다 그런 거 보다가 가리고 붙이라며, 그냥. 어디, 어디, 사진. 엄마가. 안 뭐야, 지금. 아, 빨리 때. 누군데, 누군데. 아, 저, 언니, 이제 가까이서 와. 난 가까이서 찍어야 이쁘단 게. 너 가까이 와! 저 누군가 보면 말 더럽게 안 들리네, 저거. 아, 잘 찍었어. 어휴, 고맙습니다. 어우, 스타일이 아주 엄청 엘레강스 하시네. 뷰티풀하고. 어머나, 세상에. 노래 뭐? 할 수 있습니다. 뭔 노래? 가을을 남기고. 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어, 그러고 보니까 언니 패티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았어. 괜찮아. 이 시간에는 그냥 여유 있게 하면 싫어. 나는 월, 화, 수, 목.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 딱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4일은 버려. 마음을 비우고 하네. 금, 토, 일. 3일 동안 엄청 뿌라먹네. 그리고 월, 화, 수는 그냥 편하게 외워서.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 게. 그거 마음이 다. 왜?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그래야 일주일을 버티네. 오늘은 마음을 흔히 비웠을 때 마음대로 시켜 드셔. 이런 거 안 줘도 되네. 이런 거 여관비만 하면 돼. 우리는 여관비만 하면 되는 게. 그러면은 사랑님. 그리고 가을을 남기. 또 가을이잖아. 운치도 있고. 캬, 얼마나 좋아. 자, 가을을 남기고 간 그 새끼. 이렇게 올려드릴게. 자, 그럼 사랑님. 자, 갑시다.
봐. 오늘 내 컨디션 되냐? 뭐가 됐든 괜찮은 거 봐. 그 시간에. 오늘 내 목소리 어떤 거 같아?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때 같은 즐거운가? 내가 부담을 했으면 이거든, 원래. 나도 노래 끝나면, 발길을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신께서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걸어와 봤더니, 어머, 이런 냄새를 하네, 내가.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아이고, 그래, 어디, 그래. 내 말씀이. 알았어. 내가 제일 이쁜 모습을 찍은 건데.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보니까 내가 피곤해 죽겠는 거야. 뭐야. 아이고, 앉아도 되는데. 10%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뭐라고 주시고 그래.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해주시네. 야, 오늘, 이제 그 여건 몇일게 이제 편안하게. 이거 얼마짜리요? 카메라 끝났어. 뭘 보죠? 여기서 아슬랑아슬랑 생각하니까 막 나온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서진아. 이렇게 빼먹는 거야. 알았지? 여기 반응을 기다리지 마. 나 혼자 씹으러 그냥 미친년처럼. 그럼 죽었대. 알아서 웃어. 알았지? 아이고, 그냥. 한마디를 해놓고 반응을 기다렸다가는 절대 안 된다. 그냥 이 말 해놓고 반응이 없어. 그럼 속으로 어이 쪽팔려. 그리고 다른 얘기 하면 되는 거야. 막 지느리고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유튜브 본값. 야,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그러죠. 어머 세상에. 아이고, 자, 제 유튜브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유튜브로 저를 보시고, 자, 다 구경값 내놔. 자, 내놔.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가져오세요. 어머, 이렇게 많이 주셔. 어머, 건강하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친정엄마, 시어머니? 아니, 어느 분이 친정엄마? 왜 친정엄마, 시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저기 친구고 또 거기다가, 야, 또 같이 사셔? 옆집에. 아이고, 그만. 잠깐 일단 내가 불륜 좀 보고. 아니, 고맙습니다. 어머, 그러고. 야, 이런 분들이 힘든데. 내가 본게 아이고 세상에. 어쩐지 아까부터 여기서 광채가 막 나더라니까. 그러지 마. 오케이, 알았어. 야, 어제 사람은 떼거지로 많았는데 오늘, 진짜, 어제 온 것들은 개뿔이나 영생이나 모여갖고 그냥 개고생했는데, 오늘은 다들 그냥 친구성과 먹고 살아. 어머, 이봐봐, 와서 견딘 자제분들 두 마리 나와갖고 그 집 구경하느라고. 어머니하고, 오늘 생신이세요? 어머. 목동에서 왔어요. 목동에서. 그 부자 동네인데.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그만 생일 빵빠레 울려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그만. 아까 울려드릴 건데 이따가 내가 해드릴게. 예. 오늘이시죠 오늘? 예. 이따가 해드릴게. 저희가 또 선물도 드려요. 근데 아이고, 야, 우리 선물 준비해놔. 알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바다 쳐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엄마 엄청 높았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런 거 있잖여? 그러면, 어머, 목티가 어디서 왔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 어머, 그 개털 어디서 입었냐, 간다. 사람이 옷걸이가 중요하다니까? 엄마, 아유, 엄청. 환장하네, 저 옆에 있는 사람. 언니 엄마야? 아니요. 아니, 오늘 보니까, 고장나도 엄청나게 많이, 고장난 우리 과부들이 겁나게 많이 왔어요. 여기 저분에다가, 뒤에 한 번에다가. 엄청 많이 오셨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인연을 보고 집에 가시다. 우리 엄마, 우리 친정 엄마 시어머니 이거를 보시고 이거 가다가 그냥 가지 마셔. 꼭 슈퍼에 들려 마트에 갖고 생리대 사 갖고 들어가. 내일부터 생리 터질 것 같은데. 알았지 엄마들? 어머니 흐물라 기분 좋냐 오늘? 아까 뭐 해달라고 그랬지? 아, 가을을 남기고 살아. 지금 내가 분위기 살리려고 조배 까고 있는데 내 스스로 분위기 죽이게 생겼네 지랄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을 아직 못 잊었네.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이 눈물을 향기로 꿈이었나. 다시 눈물이 생각나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며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내가 숨에 봄을 잊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다. 와인 한 잔 딱 먹으면서 향쇼 와인 이런 거 쓰라. 알았어 다 칠게. 집에 가면 맨날 이렇게 하는데 고소 치겠어. 여자들은 고소 치대 꼭 항상 벌려야 돼. 막 김현수 쳐봐. 벌려야 잘 된다. 가자 또 하나 신나는 거 이리 막가자.
아는 거네. 아직 정신을 또 빼놔야 되네. 그래가지고 정신 없을 때 쏙 장사를 해야지. 그만 제정신이면 죽어다 깨나도 물건 안 사네. 내 정신이 좀 나가 있어야지. 왜 뭘 팔잖아?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오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 근데 아직 보니까 눈을 보니까 개뿔 아직 제정신이었지.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치면 되는 거야. 어제 가는 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다 나오면 아이고 뭐 안쓰러워요. 괜찮아요. 아이고 난 뭐 돈 없어서 돈 벌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돈을 허벌나게 많아 인연이. 내가 특기가 결혼이요. 그리고 취미가 이혼이고. 그래갖고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어. 이혼할 때마다 위자로 3억씩 받았네. 왜냐면 내가 정직이 꽃뱀이었거든. 그래갖고 뜯어내니까 겁나게 잘 뜯었네. 그래갖고 통장에 지금 6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난리래. 왜? 야 이년아 밑에서 지금 밑에 돈이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세종대왕님이 지금 숨이 막혀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여기 돈 많으신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돈 많으신 분들 돈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삶의 의미가 없어져. 삶의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있잖아. 그냥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취미로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넌 돈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까 날 불쌍히 생각하지 말아줘. 강남에 빌딩도 있느냐 내가.